이게 사실 뭣도 모르고 붙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시험은 시험을 모르고 끝내야 돼요. 시험이 어떤 건지 모르고 사실 확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죠. 우리 학생들 아마 다 구독? 좋아요. 우리 배웠어. 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네. 네. (3년차) 장수생입니다. 시내 한도로 문학 공부하고 있고요. 단원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오답 위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대요. 이때 기본서를 다시 보느냐, 강의를 다시 듣느냐. 오, 점점 불안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일단 하루야하루님 힘내시라고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많이 공부할수록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많이 공부하면 되게 확실해져야 되는데 많이 공부할수록 헷갈려요. 그러니까 들은 게 많거든. 선생님이 설레이다가 틀리다고 했고 설레다가 맞다고 했는데 설레이다의 횟수도 나에게는 많고 설레다의 횟수도 많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시험장 가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장수생이 되실수록 정말 정확한 공부가 중요해요. 아마 시험장 느끼셨겠지만 내가 몰라서 어떤 문제를 못 푸는 문제보다 내가 이거 분명히 들었는데 들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좀 공부한 기간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럴수록 더 확인하는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해요. 오히려 차라리 초시생일 경우는 들은 게 별로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찍기도 수월해요. 그런데 공부한 기간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를 푸시면서 1번 답이 3번이면 3번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1, 2, 4번은 왜 답이 아닌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죠. 하루하루님. 그러니까 사실 이론을 많이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워가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곧이잖아요. 그만큼 아마 지금 뭐 동형 문풀이라든가 풀고 계시는 어떤 문제집이라든가 듣고 계시는 문풀 수업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 수업이 메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메인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해요. 제가 수업 끝날 때 늘 외치는 이제 저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도 복습, 둘째도 복습, 셋째도 복습.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 사실은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모르면 찍어야 되고 사실은. 그런데 진짜 네. 모르는 문제가 나왔으면 그거 틀려도 합격과 전혀 상관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몰라. 다른 사람도 몰라 틀릴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실제로 내가 문제가 되는 건 다른 사람도 다 알고 나도 알아야 하는 그 문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락을 좌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문제를 꼭 네, 확인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확실히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범위를 확장하다 보니까 정작 알아야 될 게 이제 흔들리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 맞는 걸 이제 본인은 이제 혼동해서 이제 틀리고 그런 문제. 그리고 조금 제 생각에는 또 이 불합격에 대한 원인 분석을 막연하게 하는 데서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시험을 풀었는데 몰랐던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내가 안 배운 문제니까 내가 안 배워서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확실히 몰라서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범위가 매년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은 이 문제는 저 책에서 나왔대. 그럼 저 책 또 사고 저 책 또 사고 선생님 바꾸고 뭐 이러면서 공부의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틀린 답도 너무 많이 들었거든. 맞는 답도 많이 들었지만 틀린 답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 확실히 정리가 안 되면은 맞아요, 맞아요. 시험장에서 더 긴장감은 꼭 붙어야 되겠다는 압박감은 더 크고 그러니까 그 긴장감 속에서 더 많이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선생님 말씀 꼭 명심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복습하고 자기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 맞아요. 공부할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시험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랑 올해 문제를 단순하게 점수로 비교하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년 문제보다 올해 문제가 좀 더 어려워졌으니까. 그래서 점수의 문제라기보단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지, 문제를 풀 때 내가 정말 알고 풀고 있나, 내가 잘 문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뭣도 모르고 붙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시험을 모르고 끝내야 돼요. 시험이 어떤 건지 모르고 사실 확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고 싶죠. 그랬습니다. 아마 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시험이 시험의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참 진짜 학교가 이제 더 어려워져요.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통과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붙으세요.